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아이들만 똑같아. 서울에 데려갈 게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도 한번 데려가시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 아, 내가 장국 깽가리 두 벌 줬는데. 네, 그러게. 그걸 다 보고 온 거지, 그런 사건을 다 알고. 김정일이 본 거네요. 왜냐면은 그 중국에 제가 아이들을 데려간 게 많았었거든. 그때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얘도 알고 온 겁니다. 그 신문을 김정일이 봤다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 직접 보고 만약에, 만약에 그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네. 정말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선생님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자체는 그 뒤에 지금 김정일 서서 야 가서 저 선생님 만나고 와라고 맞습니다. 기사를 보고 아마 이게 말하자면 직접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한 컨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김정일이가 가서 직접 만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유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한중수고에 대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사람들을 데리고 공공 외교를 했잖아요. 근데 김정일이가 딱 기사를 보고 야, 이 사람이 민족에 어리 살아 있구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장구, 북, 징. 민족을 상징하는 풍물놀이를 선물해 준 거예요. 아, 정확히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좀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공공 외교가 아니라 민족 차원의 교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남한에 북한의 공연단들을 파견하면은 단순히 뭐 문화 교류도 있지만 돈도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그거는 북한의 입장이에요. 북한의 속내가 당연히 우리 유 선생님을 네.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접근을 했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지 않았을까 싶은 게 아니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 접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무섭... 그래서 명함을 딱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네. 이제 헤어진 거 아닙니까? 95년도 12월 달에 이제 만나고 귀국해서 예. 바로 복을 한 겁니다. 왜? 복을 안 하면 걸리니까 국가 보안법에 걸리니까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안기부 쪽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보자 딱 하니까. 명함을 확인해보더니 건물이라 이거예요, 건물. 건물. 부총리 사위였다, 이거. 부총리 사위였다, 이거. 부총리 사위? 사위, 북한에. 부총리 사위로 제가 만난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부총리 사위면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저희 일반인들은 부총리 사위 뒤통수도 못 봐요. 그 정도로 높은 입에도 올리지 못하지. 이제 12월에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복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너는 앞으로 우리 일에 아들 나서라 이거 앞장서라 이거지.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완전히 이건 뭐 보통 과물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전담해가지고 대북 일을 하자 이거예요. 그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간인 신문인 유재복 선생님에게 이제 북한 측의 이제 고위층들이 이제 접근을 해왔어요. 그러게요. 자, 우리 쪽 정보사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됐는데 그렇다면 정보사에서는 어떻게 이 민간인 신문의 유재복 선생님을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섭했을까요? 말하자면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거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그 설득을 시켜야지만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정보원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